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토지주 반발로 사업이 연기됐던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데요. 여전히 토지 수용의 난항을 겪는 데다가 조성 후 기업 유치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월평동 일대 84만 8천 제곱미터 부지에 추진 중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사업. 사업비 2,700억 원을 투입해 정보기술과 바이오기술 관련 기업을 유치해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사업은 올해 부지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해당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끝나면서 토지 보상이 시작됐지만 보상률은 5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부 토지주들이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낮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 수용 절차가 진행되면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과연 뭐 어디 이 부분에서 갈 수 있겠는가? 전혀 못 가거든요. 그래서 많은 토지주들이 좀 협의에 불응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협의 보상이 안 된 토지에 대한 수용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다음 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토지주 반발로 사업이 최초 계획보다 2년이나 늦어진 상황에서 중토위의 토지 재감정 절차가 진행되면 최소 1년 이상 더 늦어질 전망입니다. 문제는 사업이 지연되는 사이 토지 분양가는 수도권 산업단지 분양가보다 높아져 기업 유치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유치는 앵커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 주되는 타겟을 좀 정해서 좀 전략적으로 좀 움직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올해 한 상반기 내에 이제 좀 잡히면. 제주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이전 기업 수요가 예전만 못한 데다 기업 유치를 위한 구체적 움직임도 없어 토지주를 설득할 명분도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새해 들어서도 크루즈 관광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달 제주항과 강정항에 38차례 기항하기로 했던 중국발 국제 크루즈선의 계획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지난해에도 505회 입항이 예정됐던 크루즈선은 29회에 관광객은 4만 4천 명으로 2016년 120만 명의 5% 수준에 그쳤습니다. 관광업계에서는 올 상반기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이후 단체 관광객과 크루즈 관광의 제한 조치가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구 30만 명 이상 되는 시지역 보건소에는 공중보건의를 배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관리의사를 채용하지 못하면 공공의료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어로부터 한경면까지 제주시 서쪽 3개 읍면을 관할하는 제주서부보건소. 공중보건의 한 명이 하루 평균 5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진료는 물론 독감 예방접종에 법정 전염병 관리 등을 맡고 있지만 오는 4월 이후부턴 근무하지 않게 됩니다. 정부가 공중보건의 인력이 부족해지자 인구 30만 명 이상 시소재 보건소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배치가 안 될 경우는 저희가 보건소에 의사가 아예 한 명도 없는 실정이 됩니다. 의사 인력을 지금 구하기 위해서 지금 도 조직 부서의 정원 확보를 지금 요청했고 당장 인구 50만 명인 제주시 지역 보건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 보건소는 관리 의사 두 명이 있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지만 서부와 동부 보건소의 경우 관리 의사를 채용하지 못하면 공공 의료 서비스가 중단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주도는 공보의를 대체할 수 있는 관리 의사를 채용할 계획이지만 다른 지역보다 임금 체계가 낮아 채용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그 섬 지역이고 그래서 저 하다 보니까 그 보수도 좀 낮은 편이고 6급이면 그러다 보니까 좀 지원자가 좀 많이 없을 겁니다. 정부가 공중보건 의료 인력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공중보건 장학 제도를 도입했지만 첫 대상 학생들이 졸업하기까지는 3년을 더 기다려야 해 대안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김해 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 새만금 공항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고시와 관련해 부산시가 반발하자 김해 신공항은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 결과를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별도의 설명 자료를 냈지만 제주도의회 특위가 가동 중인 제2공항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항공정책 기본계획은 항공산업과 공항개발 등을 종합하는 항공 분야 최상위 기본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됩니다. 하트세이버라고 들어보셨나요? 갑자기 심장이 멈춰서 죽음의 문턱에 이른 환자를 응급조치로 되살려낸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요. 충북에서도 해마다 100명이 넘는 일반 시민과 소방관들이 하트세이버로 선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 운동을 하던 이창배 씨는 길을 걷다 갑자기 쓰러진 40대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씨는 곧바로 119에 신고한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자동 제세동기를 가져와 전기 충격까지 가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신속한 대응 덕분에 호흡이 멈췄던 40대 남성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되찾았습니다. 이 씨는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한 공을 인정받아 하트세이버로 선정됐습니다. 호흡도 없으니까 급이 덜컥 나잖아요. 뭐 저 혼자 살린 건 아니지만 살리는데 저도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는데 많은 그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트세이버는 심장이나 호흡이 멈춘 환자를 응급조치로 되살려낸 사람을 일컫는 말로 병원 도착 전에 환자의 심장이 다시 뛰고 도착 전후에 의식을 회복해야 하며 도착 이후 3일 이상 생존해 완전 회복된 경우에 한해서만 자격이 인정됩니다. 충북에서는 지난 3년 동안 해마다 모두 100명이 넘는 하트세이버가 탄생했습니다. 긴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관들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제 미리 받아가지고 숙지한 다음에 이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심정지 환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법과 그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도입됐으며 인증 배지와 표창장이 수여됩니다. 생명이 깨어나는 모습을 보면 보람도 느끼고 자긍심도 고취가 됩니다. 심폐소생술이 어려운 게 아니라 꼭 받아야 할 응급처치라고 생각하고 소방당국은 심장뿐 아니라 급성 뇌졸중과 중증 외상 환자 후유장애를 줄이는 데 기여한 사람을 표창하는 브레인 트라우마 세이버 인증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강원도 동해안에서는 최근 2, 3년 사이 도루묵 어획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도루묵 산란철에 통발로 도루묵을 잡는 불법 포획이 어획량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포구에 설치한 통발을 걷어올리자 도루묵이 팔딱팔딱 움직입니다. 통발 안 곳곳에는 도루묵 알덩어리가 수북이 붙어 있습니다. 좀 있나요? 도루묵이? 이제 끝났어요. 시기가. 네. 도루묵은 산란철인 11월과 12월에 해안가 얕은 바다에서 해조류에 알을 낳습니다. 이때를 노려 항포구에서는 통발을 넣어 도루묵을 잡는 일이 흔하게 목격됩니다. 이렇게 통발로 도루묵을 잡는 게 도루묵 어획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루묵 어획량은 지난 2016년 역대 최대인 7,500톤을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절반 수준인 4,000톤을 겨우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국립수산과학원이 항 주변에 설치된 통발 표본을 추출해 어획량을 산출해 봤더니 한 달 동안 540톤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항포구에서 통발을 넣거나 낚시를 하는 건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연간 도루묵 어획량의 10% 이상이 불법 포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방파제에서 통발로 사용하는 것을 좀 금지할 수 있도록 그 어항법과 항만법상의 금지사항을 일반인들에게 이제 홍보도 좀 하고 또 어업인들에게는 그 자망 사용량을 좀 축소도 좀 하고 그다음에 금지 체장을 좀 상향할 수 있도록.
남핵으로 도루묵 자원이 고갈돼 회복되는 데만 1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항포구 불법 포획이 만연한 가운데 과거처럼 동해안 도루묵이 급감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오늘은 겨울 중 가장 춥다는 절기 소환인데요. 추위 대신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새벽에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낮부터는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우량은 모레까지 30에서 80mm고 많은 곳은 산지에 120mm 이상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서 제주도 산지에 발효 중인 건조주의보는 해제될 걸로 보이고요. 오늘 낮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높은 기온 보이겠고요. 모레부터는 다시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서부와 남부가 10도, 북부와 동부가 9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부와 동부가 17도, 북부와 남부가 16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고 현재 기온 12도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에서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돌풍과 함께 짙은 안개가 끼는 해역이 많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흐린 가운데 밤부터 내일까지 강풍과 돌풍으로 인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항공편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엔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기온이 21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1,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은 1,528만 명으로 지난 2016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내국인 관광객은 1,355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관광협회는 가을 여행객 호조세와 일본 여행 불매운동에 따른 반사효과 등으로 내국인 관광시장이 활성화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의 10차 공판이 오늘 오후 2시에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고유정을 신문하고 변호인은 고유정의 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할 예정입니다. 오늘 공판이 끝나면 오는 20일에는 결심 공판이 열려 검찰이 고유정의 형량을 구형하게 됩니다. 서귀포시는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 감귤원 150헥타르를 간벌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농가에 신청을 받습니다. 또 자녀가 없는 고령 농가를 대상으로 전정 대행 신청도 접수합니다. 서귀포시는 간벌하는 농가에는 헥타르당 200만 원, 전정하는 농가에는 1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귀포시 남원읍과 표선면에 문화체육복합센터가 신축됩니다. 서귀포시는 정부의 생활 SOC 공모사업에 표선과 남원의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국비 280억 원을 지원받아 올 하반기 착공해 오는 2022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는 표선리에 연면적 4,000제곱미터 규모로 신축되고 남원의 복합센터는 남원 생활체육관 운동장 잔여 부지에 건립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전을 위해 7,400억 원 규모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대출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최고 0.3%포인트 인하하고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200여 곳에 이자 차익 보전을 우대 지원합니다. 융자 신청은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이나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수시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할인제도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말로 종료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제도를 소비자 부담과 전기차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액은 모두 33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한국전력은 할인제가 폐지돼도 전기차 충전요금은 일반용 대비 기본요금은 60%, 전력량 요금은 15%가량 저렴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